외국인 선수를 비싸게는 100만 달러까지 줘가며 데려오는 이유는 당연히 국내 선수들보다 기량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국내 선수들보다도 못한 외국인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NC입니다. NC는 베탄코트입니다. NC의 현재 유일 무이 중도 퇴출 외국인 타자로 성적은 50경기 이하 4푼 6리 8홈런을 기록하며 아직까지 NC 최악의 외국인 선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산입니다. 두산은 반슬라이크 선수입니다. 반슬라이크 선수는 당시 기대도 컸고 워낙 안 좋은 성적의 파레디스보다는 잘할 거라고 기대 아닌 기대를 했지만 더 폭망하여 현재 두산 최악의 외국인 선수입니다. 그 다음은 KT입니다. 모넬 선수입니다. 모넬은 성적은 1할 6푼 5리의 타율을 기록하였고 코칭 스태프에게 자신은 메이저리거니 건들지 말라고 하기도 해 인성면에서도 최악의 외국인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LG입니다. 루니 선수입니다. 루니는 당시 메이저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해 기대를 받았었던 선수인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2군 강등이 결정되자 화가 나 인천공항으로 간 선수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은 큐입니다. 오설리반 선수입니다. 오설리반 선수는 당시 7이닝을 던져 팀을 돕겠다 하였는데 정말로 통산 7이닝만 던졌습니다. 이후 불펜으로 뛰었지만 중도 퇴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기아입니다. 기아는 해즐 베이커 선수입니다. 해즐 베이커 선수는 버나디나의 후예로 버나디나가 3할 20홈런임에도 데려와 기대가 높았는데 초반 홈런을 때리더니 이후 수비 타격면에서 미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후 2군에 있다가 퇴출된 선수입니다. 롯데는 제로니오 베로아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12년을 뛴 선수였습니다. 허나 9푼 7리로 1할을 채 넘기지 못하며 최악의 외국인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이후 롯데는 외국인 선수 순환 시대를 겪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가르시아라는 선수에 의해 이 잔혹사는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삼성은 갈베스 선수입니다. 갈베스 선수는 일본에서 넘어온 선수인데 성적은 매우 좋아 10승을 채운 선수입니다. 허나 보너스 조건 10승을 채우고 어머니 아프다 하고 도망가고 삼성이 자꾸 돌아오라고 하니까 10월에 복귀하여 포스트시즌 10실점으로 삼성의 한국 시리즈 첫 우승이 될 수 있었던 해였지만 이 선수로 인해 진출에 실패했다고 하여도 무방합니다. 정말 성적이 안 좋은 선수도 문제이지만 이런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SSG는 스카 선수입니다. 스카 선수는 장타가 기대되는 선수로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감독에게 거짓말쟁이라고 하며 팀 분위기를 흐트리기도 한 선수입니다. 이후 다시 2국에 입단하였던 선수입니다. 마지막은 한화이글스입니다. 한화는 호세 카페안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말이 필요 없는 선수입니다. 정말 성적이 말이 필요가 없다고요. 합류 첫날 자신의 등번호 26번을 보고 26승을 거두면 되냐고 농담을 하였지만 단 1승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1이닝에 한 점씩 내주었는지 9.1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였고 패는 11패나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성적은 신인이 들어와도 이것보단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각 구단 최악의 외국인 선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만 슈슈.